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복음방송 2022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표어가 열방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전파하는 방송인데 제가 플러스 알파에서 열방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방송 그래서 더 그레이트 커미션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나오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연결시켜서 금년에는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은혜 안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축복의 2022년 함께 상고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되어질까? 우리는 희망 가운데 2022년을 맞았습니다. 정말 이제 지나간 모든 것들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새로운 희망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그러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기는 죽는데 우리가 주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해 죽었고 요한만이 살아남았을 때에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붙잡혔을 때에 지금이라도 시저 이즈 마이 로드, 시저 황제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저스 이즈 마이 로드, 나사렛 예수를 고백을 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시저 이즈 마이 로드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죽음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겠어 하고 예수 밖으로 뛰쳐나가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 사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다 죽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80만 명이 미국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먼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죠. 다시 살아서 이제 들림 받아가지고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시금 살아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리고서는 백보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보좌를 베풀고 심판할 때에 그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금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지옥에 갑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부활, 사망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두 번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10장 6절에서 생명의 부활, 즉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책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보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계시의 복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다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합니다. 사도들이 다 죽고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지요.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를 모시고 이제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시모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 다음으로 기독교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 감독인 사도 요한을 이제 황제가 밧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주일쯤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이 밧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쿠샤다시, 에베소 밑에 쿠샤다시 항구에서 약 4시간 반을 배를 타고 가게 되면은 여기 밧모섬에 도착을 합니다. 작은 섬인데, 근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뭐 2000년 전에야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전경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계시 동굴에 들어가서, 그리고 유배당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위 틈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전부 이 내용입니다.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계시 동굴에 바로 모자이크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끼고 있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작은 섬이 바로 밧모섬입니다. 계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즉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고 만드신 뜻,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이렇게 겨울이 지나면 죽었던 생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오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헤아려 본다고 하는 것은 제한된 것이지요. 우리가 자연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나 그러한 그 속죄의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 재림은 더더욱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가 있는데,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계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1년 2년 지나면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때 가서야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심오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소녀야 야이로의 딸도 말씀으로 살리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쫓아해 보세요. 우리들의 믿음은 사도적인 믿음이어야 한다. 네, 바로 그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쫓아오세요. 우리 교회도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런 사도의 귀한 신앙을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계시를 정확히 받았기 때문에 그 계시가 성도에게 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객관적인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예수님을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 만날 때에 하루가 다르게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을 보여주는 특별한 계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성경은 특별 계시 중에 객관적인 특별 계시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관적인 특별 계시가 있는데 바로 주관적인 특별 계시가 오늘 요한이 받은 그러한 그 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40명의 제자들이 성경을 썼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 가슴에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계시가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 중에 주관적인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러한 그 예언을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 동굴 사진입니다. 그래서 작은 동굴인데 동굴 완전 바위섬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로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주일의 돌바위 틈에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계시가 있어야만 우리가 더 잘 믿고 더 잘 전파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계시를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가 매년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저도 설교를 또 거의 그 통독에 맞춰서 신구약 전권을 매주일 특별한 주일을 제외하고는 세워. 그리고 이번 금년부터는 우리가 그 문제집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전 성경 일독을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적어도 모든 분들이 읽은 사람들은 오케이 다 버튼을 누르고 말씀께서 듣고 보고 뭐 자막까지도 나오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듣고 하면서 주체적으로 이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말씀의 흥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이 증거의 복을 2절에 주십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다 증언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복된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증인은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증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삼으신다고요? 증인 삼으십니다. 아멘. 증인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마지막 시대에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부활 그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내가 죽는 거 분명히 봤지? 다시 살아나는 거 분명히 보았지? 아멘.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너희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은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에는 믿을 만한 사람을 들어서 증인이 되라고 하시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에게도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바로 없었지요? 나중에 오셨을 때에 나의 주시여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랬을 때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그는 인도에 가서 정말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 믿을 수 있는 증인들을 삼아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증인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예? 곧 오시는데 정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고 증인을 서면서 또한 그 환상을 글로 썼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글로 써서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 쓸 재간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말로 증거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들 뭐 문필과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말로 전도해요. 말로 그것도 안 되면은 말로도 할 수 없으면 생활로 삶으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나는 글도 못 쓰고 언변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생활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삶도 개판이고 그러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글 쓸 재주도 없고 말 주변도 없으면은 삶이 변화되어서 생활로 나를 보고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생활로 증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카고에 가면은 우리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 박물관이 있는데 그 사진이 이제 그 무디고 여기 이 사진은 무디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어머니 사진인데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위대한 그러한 실천가가 복음의 증언자가 됐습니다. 그 무디가 읽었던 성경이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우리처럼 이제 중요한 것은 줄을 치든지 형광펜을 쓰든지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T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P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T는 뭐냐? 바로 try.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try, application, 적용하고 실천했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돼요? 정말 그 말씀이 삶의 삶 속에 그대로 우리가 증명되었다, proof, 증명되었다고 하는 바로 증명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TP라고 하는 단어로
바로 그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 말씀의 흥황한 역사가 우리를 온전히 바꾸어지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그 영적인 변화의 역사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키는 복입니다. 3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에? 성경책 덮어놓고 믿어서, 성경책은 뭐예요? 펼쳐놓고 믿어야 됩니다. 에?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에? 덮어놓고 믿는 것은 그런 잘못된 신앙. 펼쳐놓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예, 그런 복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얼마나 그것도 안 되니까 귀로 들어요. 또 그냥 눈으로 그냥 보면 돼요. 자막이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유명한 아나운서들이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읽는데 얼마나 좋아요. 정말 내가 안 읽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는 데서만 끝나면 누릴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읽고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가슴에 새겨서만 돼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트라이, 실천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선포되는 말씀, 이것이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설교, 캐리그마가 하나님의 그 선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 말씀에.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열심히 배우고 예, 또한 지킬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말씀 묵상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또한 읽고 또한 마음속에 새기고 결심을 해도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변화와 축복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콜게이트입니다. 윌리엄 콜게이트인데, 그래서 저는 특별히 콜게이트 치약 칫솔만 씁니다. 제가 콜게이트 뭐 회사에서 무슨 뭐 커미션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바로 콜게이트 이분에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이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콜게이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영국에 살다가 그러면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네에 제일 존경받는 어른을 찾아가서 내가 고향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묻기를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양초 만들고 비누 만드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럼 나가서 딴 일 하지 말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고향에 있을 때처럼 주일 잘 지키고, 그리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십일조 생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꼭 헌신 생활을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우리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정말 십일조 주머니를 오른쪽으로 하고 주일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고 매일 주일 성수하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그런 그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내의 사진인데 그 이안쿡 콜게이트의 부인입니다. 근데 그가 중풍 폐결핵에 걸렸었는데 그래도 더 신실하게 고침을 받고 그리고 19세기 초반에 정말 그가 콜게이트 치약 비누를 만들기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에 1조를 바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10에 5조까지 바쳤습니다. 전 10에 2조는 바친 적은 있지만 5조 바친 적은 없는데 10에 5조, 10에 5조 바치고도 뭐예요? 남으니까, 남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경영 철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쫓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행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행하자. 성경대로 실천하자 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깨달은 것 실천하고 그래서 11조뿐만이 아니라 12조까지 실천했더니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주 해밀턴에 이렇게 아름다운 콜게이트 대학까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1819년부터 1890년까지 70년 동안 콜게이트 대학을 지원을 하고 이런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행하자. 이것이 금년에 우리의 표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성경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축복받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열심히 받고 계시에 충실하는 사람이다. 계시의 복.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에 그 계시를 받고 그리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읽는 것 배우는 것도 축복이지만 지키는 것이 복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 안에 금년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